남심저격 리얼토크라디오 배성재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4 3 2 1 속보. 키스로 바이러스 감염 가능. 예방하려면 양치 필수. 안녕하세요. 2024년 2월 21일 수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박정현 치카치카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키스로 바이러스 감염 가능 예방하려면 양치 필수였습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하고 싶지만 기회가 없어서 거의 못하는 그것이죠. 근데 이제 애정을 나눌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당연히 세균도 나눌 수 있고 바이러스도 나눌 수 있고 그렇습니다. 10초의 키스로 약 8천만 개의 세균과 미생물이 교환되는데 이때 누군가 위생이 안 좋다? 그러면 이제 안 좋은 사람 세균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서 충치 유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밥 먹은 후에 양치를 하고 키스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쓸데없는 정보인데 채팅창에도 누가 물어봤냐고. 누물보? 예. 라고 하신 분이 있고 무균 베텐러들. 무균실의 텐. 예. 라고 하신 분이 있고 그래요. 정수리해야자 라고 하신 분 있고 자 아무튼 바이러스 감염 우려도 있지만 위생적으로 또 건강에 또 좋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옥시토신과 세로토닌 생성을 부추기면서 스트레스 해소를 할 수 있고 면역력에도 좋다고 하는데 메모하시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은 아주 오랜만에 돌아온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 날입니다. 안본 사이 축구계의 수도꼭지 그리고 축구계의 혁명가가 된 박문성 의원과 그동안 소개 못해서 밀려있는 솔로들의 사연들 부지런히 소개하겠습니다. 사연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시거나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배텐을 직접 보면서 듣고 싶은 분들은 카카오TV에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거나 유튜브 에라우 채널에 오시면 되고요. 코너 전엔 일상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든 아주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입니다. 7447님 새끼 고양이를 입양했는데 저를 싫어하는 것 같네요. 하지만 잘 극복하고 잘 키워볼게요 라고 하셨습니다. 고양이가 싫어한다. 이거 마음을 돌리는 게 되나요? 전 고양이를 안 키워봐가지고 고양이가 싫어한다 그러면 일단 뭐 할퀼 수도 있고 뭐 가까이 안 올 수도 있고 잘 좀 친해져 보시기 바랍니다. 2414님 최근 큰 침대로 바꿔서 결혼 9년 만에 남편이랑 같이 자네요. 그전엔 아이 둘이랑 같이 자느라 잊고 있었는데 남편 코골이가 너무 심해요. 도와주세요. 9년 만에? 그럼 그동안은 아이 때문이었나요? 아니면 정말 뭐 싫었어? 그건 아니겠죠? 코골이는 해결을 해야죠. 예, 클리닉도 있다고 합니다. 예, 수면 검사도 있고 뭐 양압기도 있고 예. 얼마 전에 저도 그 선생님 오진 선생님 모셔가지고 그 여쭤봤더니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1870님 빵순이 친구를 만났어요. 하루 종일 빵만 먹더라고요. 저녁에 속이 너무 느글거린다고 했더니 그럼 매콤한 빵을 먹자고 하던데 기겁했어요. 빵순이 그리고 뭐 이제 저희 어머니도 빵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별명이 빵덕 어머니신데 방법이 없습니다. 빵은 그냥 이제 DNA 수준이어가지고 계속 드셔야 돼요. 이거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밥 좋아하는 우리 민족 그 마음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예. 2538님 성재씨 14년 살았던 곳에서 내일이면 이사를 합니다. 지금 내리는 비가 내일 내 눈물 같아요. 아쉬워요. 14년이요? 이야 오래 계셨네요. 이건 진짜 정들죠. 저도 보통은 한 12년 정도 살다가 이사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짧게 있었던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순자님 우리 아들이 입고 있는 군용 내피랑 비슷하네요. 색깔만 다르네요. 참고로 우리 아들은 집에서 23년째 입고 있습니다. 군용 내피를 23년째 입고 계시다는 건 저랑 나이가 비슷하시다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보통 그때 생기지 않습니까? 20대 초반에.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내피는 아닙니다. 점퍼예요. 프리선언이었습니다. 나는 솔로 모쏠 특집하는 중인데 왜 안 나가셨죠? 나갔으면 비벼볼만 했다 생각 중이면서 왜 안 나가셨죠? 모쏠의 순수함으로 어필 가능하다 느끼면서 왜 안 나가셨죠? 그동안 비연의 코너가 비매너 코너로 바뀌면서 갈 곳을 잃었던 모쏠 대표인 당신 그대들과
함께합니다. 모쏠 솔로 싱글들의 처절하고 찌질하고 비참한 외침, 비연애 챔피언스 리그. 아시안컵 이후로 연관 검색어로 클린스만이 뜨는 분입니다. 안 본 사이에 축구 열사가 된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축구 열사. 그리고 이제는 박시성이 아니라 전시성으로 바꿔야 된다. 왜요? 전문성. 이게 어떻게 이런 역전세계가 가능하죠? 박문성 의원이 이렇게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는 거는 제가 거의 한 2000년대 초중반? 예, 그 이후로 처음 20여 년 만에 봅니다. 예. 왜 그러냐? 대한민국 축구가 20여 년 전으로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 아닙니까? 속상하죠, 사실. 진짜 이 선수들은 막 유럽의 그 거대한 클럽에 가서 열심히 지금 막 뛰어주고 있는데 이렇게 못 받쳐주니 대표팀도 축구협회 행정도 너무 속상합니다, 사실. 화염병 이후로 가장 뜨거운 남자라고 하신 분 있고. 이게 진짜 저도 아시안컵 현지에 가가지고 현장에서 보고 있었지만 정말 이거 뭐 중계 멘트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네, 아무리 안 좋아도 정말 그 이후로 너무 이야기들이 많아서 예, 뭐 이게 뭡니까 이게 진짜 대한민국 축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대 일단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달라졌잖아요. 이제 축구판이 완전 옛날이 아니라고요. 네. 뭐 옛날처럼 뭐 국가가 주도하는 시대도 아니고 뭐 기업이 주도하는 시대도 아니니까 좀 전문적으로 살림살이 돈을 벌 수 있고 돈을 돌릴 수 있는 전문 CEO가 와야죠. 예. 리더십이 바뀌어야 돼요. 사람 바뀌어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실 작년 같은 곳 카타르에서 얼마나 좋았어요. 그러게. 최초로 이제 절차적으로 너무나 확실한 절차를 거쳤었고 결과에 관계없이 근데 결과까지 좋았으니까 뭐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했던 건데 예. 뒤로 가는 건 한순간인 것 같아요. 뭐든지. 아무리 쌓아 올려도 그러니까. 무너진 건 한순간이고. 그러니까. 예.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식재료가 되게 좋잖아요. 그런데 예. 요리가 안 만들어졌으면 결국 셰프의 문제거든. 저 우리 식재료 좋잖아요. 선수들 너무 잘 뛰는데 이렇게 요리를 한다고? 클린스만은 이제 회로 드세요?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회로 먹어요. 근데 회도 떠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웃으면서 그냥, 그것도. 그냥 다금발이랑 최고의 고기들만 앞에 놓고 알아서 회 쳐드세요잖아요. 그러니까 네. 회 쳐드세요는 아니죠. 네, 최소한 예 네. 날로 먹 진짜. 날로 드세요까지는 오케이. 예 근데 이제 우리가 고민이냐고. 네. 그냥 씹어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네. 자 달스네 라이브가 아시안컵 이후에 스포츠 땡튜버 인기 랭킹 1위 대한민국 넘버원이 됐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게 예. 정말. 저희 뭐 열심히 하기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네네.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실 정말 몰라가지고 오늘 네. 배불쇼인가요? 라고 하신 분 있고 배텐 최초로 정치쇼 나갔던 사람이라고 온갖 뉴스 채널에 다 나가가지고 그죠? 축구 얘기만 했습니다. 축구 얘기만. 네. 아무튼 배텐이 뒷북인데 축구 열사로서 아시안컵 한국 축구 딱 한 줄 요약해 주신다면 한 줄? 예. 어른이 없는 한국 축구? 어른이 없다. 네. 야 이건 그러니까 굉장히 한국 축구가 무서운 말이에요. 그렇게 흔들리고 길을 잃고 있는데 누구 한 명 책임감 있게 이거에 대해서 용기 있게 발언하거나 네네. 그다음에 선수들이 힘들어할 때 좀 책임져주거나 매를 좀 맞아주거나 예. 여러 가지 의미로 어른이 없더라고요. 왜 한국 축구가 이렇게 됐지? 책임을 안 져요. 그러니까 예. 누군가는 책임도 지고 좀 앞장도 쓰고 쓴소리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다들 가만히 있어. 분명히 문제라고 뒤에서 얘기를 하면서 그렇죠. 예. 책임 전가를 하고 예. 좀 못났어. 근데 저는 묘하게 그 사태가 이제 벌어지는 모습 물론 이제 경기적으로도 뭐 이제 시작이 조금씩 호주전 사우디전 때도 사람들이 다 불안해했잖아요. 이기는 결과로 이겨서 막 이거 뭐 의외로 재밌는 축구 아니냐 심지어 클며든다 뭐 이런 어이없는 말까지 막 봤는데 저는 이제 이 1년의 이후 사태들을 보면서 오히려 이게 딱 이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막 들었어요. 딱 이거라는 게 뭐예요? 딱 원래 이랬던 건데 그대로 나왔네. 라는 생각이. 그렇지, 그렇죠. 예. 실력을 얘기한 게 아니라 구조적인 거를 원래 이거였는데 그동안 우리가 모르고 있어,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 결과가 그렇게 안 나와서 모습이 그렇게 잘 안 나와서 몰랐는데 이제 한 마디 한 마디들이 정말 주옥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죠. 그래요. 이게 원래인데 라는 생각까지 들어서 오히려 묘하게 그 현실감이 더 느껴진다. 뭐 느낌? 있는 그대로의 민낯이 예. 다 드러난 거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민낯을 보고 놀라는 게 오히려 조금 위화감이 느껴지고 이거 놀랄 일이 아닌데 원래 이랬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바꾸자고 해야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명 클린스만 감독 물러나면 다냐는 거죠. 그렇죠. 어? 뭐 선수들의 경기력이나 관계만 얘기하면 다냐는 거지. 그게 한국 축구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클린스만은 떠났어. 예. 떠나고 남은 그 어떻게 할 거냐 물어봐야죠. 축구협회는요. 그렇죠. 회장은요. 그렇죠. 어, 이 얘기를 물어봐야지. 이 얘기를 안 하면 네. 그냥 지난 얘기만 갖고도 그냥 우리도 막 속상해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 한 발짝만 가보자고. 그렇죠. 네. 묘하게 이제 놀라는 게 아니라 아 원래 그랬던 게 그대로 나와서 그 갖는 묘한 좋은 느낌이 뭐냐면 아 이건 호재다. 드디어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 바꾸면 된다인데 이제 문제는 안 바뀌니까 열받는 거죠. 그때부터 그러니까. 열받죠. 제가 그래서 어른이 없다는 것도 네. 아니 창피한 줄 알아야죠. 그 이거 이런 문제 얘기할 거 봐. 다른 문제 막 키우는 거 봐요. 덮으려고. 그 얼마나 못난 행동입니까 그게. 여튼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영우님. 아 비참코너 팬으로서 박문성 의원님 보고 싶었어요. 정작 박문성 의원은 배텐 출연이 그리웠는지 궁금합니다. 하도 안 기울였죠. 저 코너 말고 막 이상한 거 하길래 뭐야 내가 그것도 나 비매너도 잘할 수 있는데 불러주면 할 수 있는데 이 생각을 했죠. 전 사실 한 달 동안 거의 보질 않아서 비매너를 했어요. 아 비연애를 안 하고? 그래요? 아 그리고 여자 게스트들 나왔나 그러면? 거기? 그러더라고. 아 거기 네. 안 불러서 약간 삐졌구나. 아 진짜 좀 불러줬어야죠. 그거에 더 열받아서 더 가열차게 축구협회를 깠다는 얘기가 있어요. 배텐도 개혁해야 돼. 아 여기를 개혁해라? 어, PD 누구야? 뒤집어퍼라? 박몽규. 자 그럼 이쯤에서 코너 소유 코너 박펠레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해보겠습니다. 연말 SBS 연예대상에서 배성재가 상을 받는다 받는다 예측했는데 성공이었어요. 이거 언제쯤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저도 기억이 내가 받았었나 순간 생각했어요. 근데 박펠레가 시상식 예측하면 꼭 사고가 나죠. 박펠레의 저주. 제가 최우수상인데 우수상 때 호명이 되는 대형 사고가 나서 수습하느라 쉽지 않았어요. 예. 뭐라도 나온다. 예. 자 그럼 오늘 예측은 이쪽에다 던지기를 해보겠습니다. 2월 29일에 열리는 한국 대중음악상 시상식 최우수 K-POP 노래상을 어떤 노래가 수상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예, 이쪽에다가 박패를 던져보죠. 후보 뉴진스 디토 아이브 IM 정국 세븐 50-50 큐피트 하이키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다 아세요 노래? 앞에 뭐 디토는 뭐 얘기하죠. 모르면 얘기하지 마세요. 네. 자, 뉴진스 아이브 정국 50-50 하이키 박펠레 선택은 뉴진스 디토? 뒤에 물음표 뭐죠? 아, 너 정말 자신이 없다. 예. 아, 뉴진스 혜린 씨 생일이 5월 15일이에요. 어디서 봤던 사연 같은데. 자. 결과에 대한 후토크는 결과가 나온 다음에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연의 챔피언스리그 비참 코너는 비참한 솔로들의 일상 사연을 소개합니다. 솔로 여러분의 비참한 일상 많이 보내주세요. 네, 또 꽁트로 소개되는 사연과 문자 사연 중 오늘의 챔피언 찌를 사연에는 응원의 선물 갈비 식사 이용권 보내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의 비참 문자 네. 소개해볼까요? 강현숙님, 중학생 아들이 올해 처음 여자친구 사귀고 연애했어요. 아, 어머니구나. 길거리에서 데이트 중인 아들과 아들 여친을 마주친 적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아들이 갑자기 여친을 버리고 뛰어서 도망가더라고요. 나중에 들어보니 마음의 준비가 안 됐대요. 어이가 없었는데 얼마 전에 차였다고 하네요. 일단 군대 나가라고 하신 분이 있고 아드님 얘기하는데 군대 나가라고 나오면 어떡합니까? 어머님 마음 찢어지잖아요. 예, 살다 살다 이제는 어머니께서 비참사연의 아드님 제보를 해줬습니다. 중학생 아들이 연애를 하고 아들 여친을 만났는데 여친을 버리고 뛰어서 도망갔다. 이게 뭔 얘기지? 해피엔딩이라고 하신 분 있고 대리비참이라고 하신 분 있고 배텐의 저변이 이렇게까지 확대된다. 어쨌든 우리처럼 될 거예요 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공부에 더 열중하자. 이런 것까지 학부모님이 대신해줘야 되는 시대입니까? 예? 다 대신해줘야 돼요. 요즘 뭐 부모님들이 숙제해주고 과제해주고 뭐 다 해주신다는 얘기 들었는데 비참 사연까지 대리 사연이 부모님이 써줘야 돼요? 비참 사연은 스스로 씁시다. 예? 우리 어머니 예. 예. 회피엔딩이라고 이런 게 바로 다음요. 8590님 얼마 전에 친구들 5명이서 전시회에 다녀왔어요. 사진 찍히는 걸 좋아하는 여사친의 사진을 몇 번 찍어줬는데
집에 갈 때까지 저한테 사진 찍어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저 말고도 세 명이나 더 있었는데 왜 하필 저한테만 부탁한 걸까요? 사진 찍히는 걸 좋아하는 여사 치는 사진 나한테만 찍어달라고 했다. 너랑 안 나오니까. 찍사. 예, 찍세. 예, 걸어다니는 삼각대. 같은 프레임이 나오기 싫으니까. 야, 은근히 이거 되게 비참한 별명이네. 걸어다니는 삼각대, 그죠? 삼각대로 걸어다니는. 예, 인간 삼각대, 인각대라고 하신 분 있고, 어허, 그래요. 안전한 삼각대라고 하신 분 있고, 바로 정답이 나왔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매번 모자이크 하기가 너무 귀찮죠, 그죠? 같이 찍히면 일단 뭐 잘라내거나 뭐 어플로 걷어내야 되는데 그 귀찮잖아요. 예. 자, 다음요. 3374님, 제가 어제 땡스타로 게시물을 올렸는데요. 올린 지 10초도 안 돼서 짱녀가 좋아요를 제일 처음으로 눌러줬어요. 혹시 따로 알림 설정을 해둔 걸까요? 제 게시물이 올라온 걸 어떻게 알고 바로 좋아요 누르러 와준 거죠? 이 친구도 저한테 호감 있나요? 일단 짱녀라고 했어요. 그죠? 손이 미끄러진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SNS 할 때.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넘기다가 미끄러진 엄지로 넘기잖아요. 위로 보통 밀어 올리지 않습니까? 슬라이드업으로. 근데 그거 할 때 은근히 따닥 찍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이렇게까지 얘기해 줘야 되나요? 아니면 뭐 이제 습관적 좋아요. 천상의 검사 9136님이 보내셨는데. 그냥 더블 클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예. 보이기만 하면 더블 클릭. 예. 근데 이제 제가 가장 주목하는 포인트는 10초입니다. 자기가 게시물을 올리고 지금 계속 그 밑으로 당겼다가 올리고 당겼다가 올리고 하고 있었다는 거죠. 10번 정도 했는데 1초에 한 번씩 갑자기 짱녀가 눌렀어. 이 10초를 세는 근성을 저는 가장 소름 돋게 봅니다. 파이팅. 예, 카운트 추하긴 하다라고 하십 믿고. 예, 하남자. 자, 사진 보고 손 떨려서 어쩔 수 없이 눌러진 거다. 얘 뭐야? 그래서 손이 떨려서. 예. 자, 다음요. 독수리님. 전 키도 덩치도 큰 편인데요. 얼마 전 제 생일날 여사친한테 작은 토끼 인형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 친구 눈에는 제가 이렇게 귀엽게 보인다는 의미인 걸까요? 절 귀엽게 보는 여자는 처음인데 여사친이 절 좋아하는 걸까요? 작은 토끼 인형을 줬다. 작은 토끼. 예. 일단 작고 토끼입니다. 귀여워서 준 걸까요? 다음으로 갈까요? 아니, 저 딴 얘기 하려다가 아이디가 독수리예요. 혹시 예. 독수리면 혹시나. 아, 예. 독수리의 뜻은 그거죠. 예.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민머리 털 빠질 독자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 가지고 독수리는 대머리 수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대머리 독수리하면 대머리 수리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역전 앞이죠. 예, 그래서 넘어갑니다. 네. 머리 땀이 머리가. 채팅창에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와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는 독수리라고 하십니까? 매쉬.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성재의 텐 중에서 배텐이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자동차나 드라마 얘기 모두 다 할 줄 알아. 남자를 위하는 남자의 방송. 그러니 여자들의 마음도 다 정보. 뭐라도 아재 오빠 형님 모두 다 들어봐. 남자를 위한 방송 처음이야. 남녀노소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성재의 텐.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의 텐, 박문성 축구의 소리원과 함께하는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를 듣고 계십니다. 모발 낙하중님의 사연을 만나보겠습니다. 얼마 전 가로수길을 지나는데 오래전에 헤어졌던 전 여친 생각이 확 나더라고요. 여자친구 직장이 그쪽이라 몇 번 거기서 만났거든요. 아, 맞아. 이게 여기가 그 여친 회사였는데. 아, 여기는 그 여친이 좋아하는 햄버거집이고. 아, 얘기하니까 자꾸 오래가면 너무 보고 싶은데. 아, 목소리나 되게 전화 한번 해볼까? 아, 떨린다. 아, 전화를 받아줄까? 여보세요? 나야. 잘 지내? 나가 누구신데요? 아,
아 내 번호 지웠구나. 나 문성이. 문성이? 문성이가 누구지? 전화 잘못 거신 거 같은데요. 아 끊지 마. 지혜 아니야? 지혜 아니야? 아 맞잖아 지혜. 맞는데요. 누구시죠? 죄송한데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니 나 문성이. 아니 박문성. 야 너랑 그 8년 전에 사귀었었잖아. 그 너 그 가로수길에 회사 다니고 맞잖아. 가로수길. 가로수길에 회사 다닌 건 맞는데 저랑 사귀었다고요? 아니 나 진짜 기억 안 나는 건 우리 한 달 정도 사귀었는데 그 같이 극장에서 굿바이 싱글도 같이 봤잖아. 나 그 볼에 큰 점 있었는데 진짜 기억 안 나는 거야? 죄송합니다. 기억이 안 나요. 번호도 없고. 수고하세요. 8년 전 짧고 강렬하게 사귀었다고 생각했는데 저를 기억 못하는 전 여친, 제가 문제일까요? 그녀가 문제일까요? 슬픕니다. 8년 전에 사귀었다. 이게 뭘까요? 8년 전에 사귀었는데 어쨌든 사귄 거면은 기억이 안 나긴 쉽지 않은데. 쌍방 그렇죠? 얘기를 들어봐야죠. 그렇죠. 이게 꿈속에서 사랑했네라고 하신 분 있고 8년 전이면 전과도 소멸된다고 하는데 그런 기억 있습니까? 아무 말이나 하고 있어요. 예. 8년이면 아시안컵 두 번 했다. 어지간하면 월드컵으로 가는데 그죠? 근데 이제 요즘 아시안컵이 하도 후유증이 심하니까 아시안컵이 단위가 돼버렸네. 처음 들어보네 그죠? 야 8년이면 아시안컵 두 번 했다. 보통 월드컵으로 가는데 4년 단위는 올림픽이나 진짜 핫하긴 하군요. 그렇죠. 벤투에서 클린스 만드는 시간 아니냐라고 하신 분 있고 아직 아니죠. 예, 훨씬 짧습니다. 슈틸리케에서 클린스만까지. 자, 일단 망상 사연이죠. 한 달 동안 사귄 게 아닐 수도 있고 그죠? 예, 사귄 거냐 사기 당한 거냐라고 하신 분 있고 차라리 사귀지 않아서 기억 안 나는 게 좀 낫겠다. 그쵸? 사귀었는데 기억 안 나면 그게 더 최악이죠. 그러니까 예. 스쳐갔던 사람처럼 그냥 여기는 건지. 근데 전화번호 안 바꾼 건 좀 뭐랄까. 그래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시간으로 온 비참 문자 볼까요? 네, 9730님. 이번에 간호학과에 입학한 새내기입니다. 뒤풀이 날 과 동기에게 사랑에 빠졌는데 인별로 맞팔까지 냈는데 어떻게 해야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뭐야? 맞팔까지 냈다. 이왕 물고 이제 맞팔 받아낸 거죠, 그죠? 일단 금사빠고요. 어떻게든 맞팔을 일단 받아냈어요, 그죠?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아직 고백은 못했고 그래요. 간호학과 입학했는데 과동기. 호감을 어떻게 얻어야 될까요? 군대 가고 면회 요청하면 좋을 거다라고 하신 분 있고. 예. 자. 군대 가는 걸로 동정심을 한번 끌어내보자라고 하신 분 있고 그래 이거는 답이 막히네요 그죠? 자 어떻게 바로 이렇게 사랑하지? 간호학과 남자면 약간 남초 쪽 아닐까요? 그렇죠. 아니 여초니까 남자가 남자 초일점 비슷하게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지금 어려운 거죠 그죠? 그래요. 다음은요? 1003님 외로울 때 화장품 매장을 가요. 그럼 거기에 여인의 향기가 나서 공기 향기를 마음껏 흡입하면 기분이 좋아져서 집으로 와요. 다음 사연으로 가겠습니다. 예. 무너지지만님 혼자 배구장 가서 선수들이 던져준 사인볼 잡는 척하며 옆에 있던 커플 사이 갈라놨어요. 예. 배구장 열사네요. 선수들이 사인볼을 던졌는데 이제 막 난동부린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옆에 있던 커플 사이를 내가 갈라놨다. 잘하셨습니다. 네. 다음요. 5990님 동창회를 갔는데요. 핸드폰도 없던 시절 삐삐 음성 메시지로 이별을 선언했던 그 녀석이 왔어요. 한 대 치고 싶었는데 골다공증 때문에 참았습니다. 어르신 사연인가요? 되게 어르신이네. 삐삐 음성 메시지로 이별을 선언했던 그러면 지금 뭐 약간 손주도 있으신가? 아니요 이게 그 정도 아닌가? 삐삐면은 제가 대학 다닐 때예요. 예, 손주 있을 나이네요. 손주가 어딨어요?
아 그렇군요. 순간 정적이라고 하신 분 있고 지금 함부로 지금 채팅창에서 뭐라고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시라고. 삐삐 음성 메시지로 이별 선언했다. 그러면 이제 확인하려면 뭘로 해야 되지? 그러니까 삐삐 음성 메시지로 이별 선언하면 삐삐 기억이 나는데 번호를 칠 수 있잖아요, 그죠? 그죠. 번호로 뭐 파리파리 이렇게 나면 예. 1052 사랑해 이런 거. 예. 나 왜 다 기억해? 거기다가 뭐라고 썼을까? 그 뭐지? 141 아니 음성을 남겼으면은 번호가 남겨 있겠지. 그렇죠. 아, 그 사람의 번호. 파리파리 해놓고는 이별하자라고 했으면 그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요. 1010235 1717 1771 아, 다 알아. 웃으면 안 되죠? 다음은요. 네. 범영찬님. 지난주에 정육점에 고기를 사러 갔는데요. 어떤 여자분이 여기 고기 좋냐고 물어보셔서 제가 열변을 토하며 고기를 추천해드렸어요. 그분이 고맙다고 언제 차 한 잔 살게요 하고 가시려길래 제가 허겁지겁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번호를 받으려고 한 건데 그분이 제 폰을 보더니 액정이 많이 긁혔네요 하고 그냥 가셨습니다. 액정이 많이 긁혔네요 라고 하고 간다? 이게 무슨 얘기죠? 처음 보는 반응인데. 엄청난 탈압박인데요? 이거 약간 그 정육점에서 플러팅을 한 거죠, 그죠? 여기는요 제가 많이 사 먹어봤는데 오겹살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보통 사실 거면은 한 근 조금 많으시고 반근 정도 가져가신 바랍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냥 인사치로 차 한잔 살게요 고마워요 이렇게 했는데 액정이 긁혔네요는 뭐죠? 액정이 많이 긁혔네요. 지대장이 얼굴이 긁혔네요 라고 한 걸 잘못 알아들은 거다. 그렇군요. 마음이 긁혔다. 현실 액정. 예. 액정만 긁혔을까? 다음요. 머리광님. 회사에서 여직원분이 저를 볼 때마다 자꾸 머리를 정리하십니다. 혹시나 제 머리가 이상하다고 시그널 주고 계신 건가 싶어서 거울 봤는데 제 머리는 말끔하더라고요. 원래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자주 머리 정리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지 않나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렇군요. 이거 탈모드에 나오는 얘기 아닌가요? 탈모드? 아, 탈무드? 탈무드! 아니, 머리광이니까 발음 똑바로 하세요. 탈무드. 네, 탈무드.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자주 머리를 정리한다. 약간 이런 연구 결과가 있다. 뭐 그래요. 예. 머리광님이 머리 얘기를 하시니까 뭐라고 할 수가 없네요. 그죠? 넌 광탈모드야 라고 하신 분 있고. 자 아까 그리고 액정이 많이 긁혔는데는 액면을 잘못 들은 것 같더라고. 액면? 예, 뒤늦게 왔습니다. 아, 예. 액정이 아니라 액면이라고 했는데 잘못 알아들은 것 같다. 다음요. 0388님. 회사 여직원분이 저한테 관심이 많아요. 대리님 지금 드시는 음료는 뭐예요? 대리님 핸드폰 기종은 뭐예요? 대리님 책상에 둔 가습기 브랜드 어디예요? 등등 질문이 정말 많습니다. 관심 없으면 궁금하지도 않을 텐데 호감 표시 아닐까요? 요거는 이제 좀 착각의 가능성이 있죠. 일단 말을 거니까 관심이 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건지 내 물품이나 뭐 이런 주변에 관심이 있는 건지 모르지만, 넌 인간 챗GPT야라고 했고, 챗GPT 자체가 인공지능 아닌가요? 인간 인공지능? 산업스파일 수 있다라고 하신 분 있고, 그냥 핑거 프린세스다라고 하신 분 있고, 그거 빼고 사려고 한 거다. 그거 안 사려고 한 거다. 헛소리 할까봐 입막음한 거다. 저도 고기 한 표입니다. 정상적인 대화를 그나마 하려면 질문을 쏟아내야 되죠. 저도 이제 방송 진행자다 보니까 어쨌든 이 시간을 정상적으로 채우려면 게스트가 이상할 때는 질문을 막 때려야 되거든요. 맞아. 네, 질문 유도하는 거죠. 내용 자체를 정상으로 채우려고 말문을 막아버리는 거죠. 질문에 질문으로. 예, 질문은 질문으로 덮는다. 자, 배성재 텐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상적인 라디오처럼 안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도권과 중부지방, 경북 북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로도 아주 미끄러울 것 같고 또 지금 깜깜하잖아요. 운전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운전대 잡고 계신 분들은 눈이 좀 오는 것 같다. 도로가 젖어 있는 것 같다. 이러면 예, 속도를 좀 확 줄이시고 예. 지금 살얼음판인 곳이 굉장히 많다고 하거든요. 요럴 때가 제일 위험하니까 조심하시고
왜 아나운서인 척하냐고 하신 분이 있는데 아나운서예요. 퇴사한 아나운서. 그리고 강릉 쪽 이쪽도 대설 경보랍니다. 경보. 예, 주의보가 아니라 경보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일 출근길이 이제 많이 얼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일찍 일어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배텐까지만 듣고 주무시는 걸 추천드리고 자가용 대신에 뭐 지하철, 버스 이런 대중교통 이용하는 게 안전하겠죠, 당연히. 그리고 지붕이랑 옥상 또 이제 농사 지으시는 분들 비닐하우스 같은데 눈 쌓이면은 이게 무게를 못 버틸 수도 있으니까 그쪽 좀 점검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목소리가 제로툴이 된 아나운서라고 하신 분인데 목이 좀 쉬어서 그래요. 자, 비참 문자 볼까요? 네, 7564님. 회사 선배가 출장 간 저에게 면세점에 심부름을 시켰는데요. 제가 오는 날 마중을 나왔는데 이거 그린라이트일까요? 본인 물건이 급해서일까요? 회사 선배가 출장 가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뭐 또는 여자 선배겠죠? 여자 선배인데 이제 후배가 외국을 가니까 출장 갈 때 그 뭐 립스틱 아니면 뭐 이런 거 그 꼭 필요한 필수품들 있잖아요. 여자분들이 오더 많이 내리는 거. 그런 것들을 심부름을 좀 부탁했는데 마중을 나왔다. 진짜 급했나 보다. 공항에 나왔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공항에서 이건 약간 오해할 만하네요, 그죠? 면세품 셔틀이 된 건데 방문 수령하셨네요, 그죠? 예. 담배 한 보루 아니야. 그 면세점에서 하면 싸죠. 아, 많이 싸죠, 예. 많이 싸죠. 저도 선배님들 그 담배 많이 사다 드렸습니다. 예. 아하, 그렇군요. 뭘까요? 화장품일 수도 있고 아니면 화장품일 경우에는 그날 써야 돼서 그날 뭐 예를 들어 소개팅이나 데이트가 있어서 예. 너 때문은 아니고 예. 담배면 마주 나갈 만하네라고 공감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네요. 다음요. 3679님. 미모의 여직원이 제게 무슨 샴푸 쓰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순간 심쿵했는데 샴푸 이름을 가르쳐주니까 남친에게 선물해야겠다 라고 하네요. 미모의 여직원이 샴푸를 물어봐서 보통 이제 설레는 멘트가 그거죠. 향수 뭐 써? 뭐 샴푸 뭐 쓰세요? 뭐 바디로션 뭐 쓰세요? 뭐 이렇게 물어볼 때는 아, 내 향이 좋다는 거네. 그럼 나에게 호감이 있다는 거네. 뭐 이런 식으로. 넌 그냥 머리만 빽빽할 뿐이야 라고 하신 분이 있고. 뭘 해도 그냥. 남친이 개 아니냐고. 개 샴푸겠어요. 예. 질문 잘못 알아들은 거 아니야. 샴푸 쓰긴 쓰세요 물어본 거 아니냐고. 예, 샴푸 쓰세요? 그쵸, 이게 느낌이 다르죠? 억양이? 샴푸 쓰세요? 물어본 건데 그래서 샴푸 이름을 얘기하니까 당황했겠죠, 그죠? 샴푸를 쓰는구나. 남친의 선물. 예, 이제 오해하지 않을까봐 남친 없는데 남친한테 선물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예. 다음은요. 1800님. 학원에서 근무 중인데 옆 테이블 여선생님이 저에게 말 걸기 전에 꼭 입에 향기 나는 걸 뿌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랑 뽀뽀하고 싶은 마음인 걸까요? 뭐야? 야, 이거 넘어가야 되나? 위에 거랑 큰 차이가 없어서 이게 넘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조금 애매하네요, 그죠? 구충제일 거야 라고 하신 분 있고 선 넘지 말아라고 하신 분 있고 DDT라고 하신 분 있고 DDT 80년대 있던 거 아니에요? 나 왜 알지? 예. 자, 다음은요. 명라연님. 주말에 김밥을 만들어서 먹고 있는데 짱남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짱남이 뭐하냐 물어봐서 김밥 만들어 먹어 라고 했죠. 그러니 짱남이 김밥은 말아서 바로 먹어야 제맛이지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혹시 네가 우리 집에 와서 김밥을 만들어서 먹여줘라 라고 시그널 보낸 걸까요? 전화가 일단 왔다는 것부터가 짱남이라고 일단 여자 베테너라 조금 순한 맛으로 가긴 하는데 짱남에게 전화가 왔다. 왜 왔을까?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성별 바꿔서 보낸 거 아니냐? 아, 순한 맛으로 받으려고 성별 바꿔서 보낸 거 아니냐? 아, 지능적으로. 그래요. 그냥 리액션 한 건데 오해하지 말라고 하는 거고요. 김밥은 말아서 바로 먹어야 제맛이지. 이거를 집에 와서 만들어 줘라라고. 어떻게 이렇게 연결되지?
인생이나 말하라라고 하신 분 있고 돈 빌리려고 했다가 차마나 말을 못하고 횡설수설하는 그렇죠. 약간 횡설수설이죠. 그러니까 김밥은 말아서 바로 먹어야 제맛이지. 이딴 말이 왜 나와요? 그러니까 어, 맛있겠다 뭐 이런 예. 거지. 현실이 존재하지 않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김밥은 말아서 바로 먹어. 이렇게 찌개는 못 끓여서 바로 먹을 수 있고 그렇죠. 먹는 거 전문가로서 좀 이상한 말입니다. 김밥은 말아서 바로 먹어야 제맛이다. 튀김은 튀겨서 말아 먹는 게 맞고 그렇죠. 나 4천만 말아줘라. 야, 아, 3천만 말아줘. 아, 빌더만 거야? 네, 고 얘기하려다가 김밥에다가 잘못 갖다 붙였네. 야, 나 4천만 말아줘라. 하려다가 그 김밥 말아서 바로 먹어야지.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맞잖아. 그러니까 이상해. 이상한 말이잖아. 어. 3천만큼 말아줘. 아이언맨이에요? 다음요. 4091님. 얼마 전에 회사 여자 선배랑 차를 타고 가다가 차에 기름 없다고 하니까 주유소 가자더니 풀로 채워주는 여자 선배? 이거 선배가 나 좋아하는 거 맞죠? 기름을 회사 선배랑 회사 여자 선배랑 차를 타고 가다가 차에 기름 없다고 하니까 그 주유소 가자고 해서 풀로 채워줬다. 오, 이게 근데 많은 게 생략돼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차가 본인 차인지 모르겠죠. 출장 갈 때 이제 그냥 회사 차 썼을 수 있잖아요. 그러네. 회사 차에 기름이 떨어져서 여자 선배가 그럼 법카로 채우자. 그럼 이제 그냥 이건 모든 게 업무의 영역이 돼 버리는 건데. 많은 걸 지금 약간 삭제하고 보내니까 내 차에 여자 선배를 태운 것 같고 왜 태웠냐도 없죠, 그죠? 예, 지출결의서 이제 올리면 되는 건데 그래요. 차에 기름 없다고 하니까 좀 무서워서 그런 거 아닐까요? 이게 뭐지? 아, 괜히, 다른 모든 핑계를 다 봉쇄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요. 인도적 지원인 거라고 하신 분 있고 기름 없다고 찡찡거려서 그런 거다. 나 사고 날까봐 퍼질까봐 중간에 멈출까봐 기름 넣은 거다. 넌 이제 개인 택시야 라고 하신 분 있고 배성재텐 비연의 챔피언 3가 함께 하셨습니다. 자, 간호학과 마팔까지만 하신 분. 아, 이거 선물 받을 분이군요.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간호학과 마팔까지만 하신 9730님, 핸드폰 내밀었다가 액정이 많이 긁혔다고 지적당한 범영찬님, 걸어다니는 인간 삼각대 8590님, 샴푸 쓰긴 쓰세요? 3679님, 4천만 말아줘라 명라연님 축하드립니다. 그렇군요. 오늘 액면좌 범영찬님. 예. 자, 오늘 사연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방송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야한 꿈 꾸세요.